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 161회 의지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또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 요게벳은 어떤 여자인가? 요게벳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요게벳이 바로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정말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벳은 레위의 딸이었다. 그 다음에 요게벳은 조카 아므람과 결혼을 했다. 조카와 결혼을 했죠. 그 다음에 요게벳은 미리암, 아론, 모세의 어머니였다. 미리암도 유명하고 아론도 유명하고 모세도 유명한데 참 요게벳을 통해서 이런 3남매를 낳았다는 것이 아름다운 가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게벳은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어머니가 3명이 있는데요. 많은 여성들이 나오고 오늘도 많은 여성들이 살아가지만은 가장 위대한 성경에 기록된 3명의 어머니는 누구냐? 첫째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고 했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누가 유명하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을 얻었죠. 그래서 이 한나가 참 기도의 어머니, 참 자녀 교육에 성공한 어머니, 그래서 한나는 유명한 어머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 그러면은 세 번째는 바로 미리암, 아론,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여성들 가운데에 3대 위대한 어머니 상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 요게벳의 생애를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 의지의 어머니 요게벳의 생애는 어떻게 이 사람이 여자인데 의지가 이렇게 강하냐 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요.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그의 성장 과정에 관련하여 성경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은 요게벳은 의지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은 어머니 주전 1527년 그때는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에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기 위해서 산하 제안을 실천하던 시대입니다. 요즘은 인구가 많아서 산하 제안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자녀 교육 힘들어서 산하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산하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국가적으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의 산모들이 아기를 잘 낳고 이스라엘 백성이 흥왕해 가니까 애굽 왕이 법적으로 한 민족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멸절 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산하 제안을 실시했는데 요즘 같이 이렇게 뭐 태아 수술은 없었지만 낳은 다음에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 이것이 결국은 구약판 산하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요게벳은 모세를 낳는데요. 히브리의 아들로 태어난 모세는 그래서 죽어야 마땅한 법이 제정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갖다 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고 버리는. 그 다음에 요게벳은
아들을 낳아놓고 결국 나일강에 버렸지만은 갈대상자에 있는 아기를 날개 띄워놓는데 그 당시에 그 나일강에는 요즘도 그렇지만은 그 갈대밭에는 많은 악어들이 있고 언제든지 아이가 거기 있으면은 악어의 밥이 될 수 있고 죽음이라는 참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갈대밭에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에 버려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어머니로서 참으로 고통을 많이 겪는데요. 그 다음에 어머니지만은 어머니라고 말을 못하고 유모로서 자기 아들을 키우는 모습을 성경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에 갈대밭에 띄워져 있는 그 바구니 상자 안에 있는 모세, 바로왕의 딸이 그 아기 바구니를 보고 건져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아이다. 참 죽이지 못하고 여기 버렸구나. 그걸 알고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건져오고요. 그 요게벳의 딸 미리암으로 하여금 어머니가 유모가 되도록 교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어머니지만은 모세의 어머니지만은 어머니란 말을 못하고 유모라는 입장에서 그 당시에 어머니들이 아기를 오면은 다 아기를 버려고 죽여야 되니까 젖이 나오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모세의 어머니도 역시 그런데 어머니지만 어머니라는 말을 못하고 유모로서 젖먹이는 이스라엘의 산모로서 아들을 키우게 되는데요. 이 아들이 자라서 결국은 살인죄를 저지름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는데 이때 요게벳은 이제 아들이 죽었구나 할 정도로 어머니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멀리 멀리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마음대로 죽이지 아니하고 산하제한이 법적으로 실시되는 그 시대에도 엄격한 시대에도 이스라엘과의 그건 주정관계이지만은 그래도 그 세상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어머니지만은 어머니란 말을 못하고 젖먹이는 유모로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나가는 것은 보통 의지가 강한 여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 중에 특별히 요게벳은 그 아들을 살리고 젖을먹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지가 강한 여자입니까? 당시에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죽이는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애굽의 법을 따라서 다 죽였는데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죽였지만은 요게벳은 죽이지 않고 그 유모로서 그 아이를 키웠다는 것은 의지가 엄청 강한 그런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여성들 중에 위대한 어머니로 우리는 추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성격과 업정은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할 때에 그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매우 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삼남매의 어머니가 되었다.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의지의 어머니 밑에 교육을 받고 태어나는 자녀들이 위대한 가문을 빛내고 위대한 민족의 새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법을 어기고 바로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보겠다는 그것도 믿음으로 키워보겠다는 이런 어머니를 우리는 요게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어머니들이 있다면은 참으로 그 가문이나 그 나라는 소망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넘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이 있다고 해서 산하제한 하라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자녀를 자기가 죽이는 그런 자녀를 죽이는 살인자가 부모였다는 것은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게벳을 통하여 받는 교훈이 있는데요. 요게벳에서 우리는 받는 교훈이 뭡니까? 내가 낳았지만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명을 어기고 법을 어기면서도 목숨을 걸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목숨보다 참으로 귀하고 강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요게벳은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나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다 했냐? 무궁한 사랑이라. 무궁한 사랑. 끝이 없는 그런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은 주님의 사랑이 또 참 크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의 고난을 겪으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기까지 자기를 헌신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참 아가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에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냐 할 때에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특별히 요게벳은 자녀를 낳아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죽이지 아니하고 어머니 입장이 유모가 되어서 키우는 이 모습은 참으로 의지가 강한 여인입니다.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일이죠. 마태복음 24장 12절을 읽어보면은 말세는 점점 사랑이 식어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고요. 둘째는 이웃, 내 제일 가까운 내 자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귀하고요. 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의 사랑도 귀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모든 사랑들이 다 이기적인 순간적인 사랑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많이 사랑이 변질되어서 불의의 삭스를 사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뇌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돈만 사랑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세속적인 무력적인 사랑은 멸망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말씀대로 키우기 위해서 바로 사랑하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키우는 이런 사랑은 너무나도 귀한 어머니의 사랑, 요게벳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게벳을 통해서 또 이런 사랑의 원리뿐만 아니라 나일강의 그 위험, 악어를 비롯한 각종 그 위험이 있는 그곳에 아기를 버리는 이 현대판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나일강의 그 위험이 있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현세대를 살아가는 데는 나일강보다도 더 극심하고 혹독한 혼란과 위험이 도사리고 많은 유혹이 있는 땅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 죽음의 바다에서 고통과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맵니다. 마약으로 인하여 또 강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요게벳이 모세처럼 키운다는 것은 참으로 이 요게벳의 같은 의지가 굳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식을 낳아서 그냥 버리지 말고 우리는 버림받은 자녀를 다시 내 가정으로 끌어들여서 어머니가 아니고 유모처럼이라도 잘 키워서 내 자녀들이 주께로 인도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이 민족의 지도자, 오늘 교계의 좋은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퀴즈 문제를 풀어봅니다. 요게벳은 누구의 딸이냐 했는데 요게벳은 레위 지파, 레위의 딸이었다. 둘째, 요게벳은 누구와 결혼했느냐 할 때에 조카 아므람과 결혼을 했다. 그 다음에 요게벳이 낳은 이남 일녀의 이름은 무엇이냐 할 때에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창시한 자였습니다. 아론 또한 종교계의 대제사장의 가문을 이뤄서 종교계를 바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최초의 대제사장입니다. 이러한 민족의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의 최고 지도자 아론을 배출한 것이 바로 요게벳이었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누구를 길렀냐 할 때 자기 자식 모세를 키웠다. 어머니지만은 유모가 돼서 키웠다. 미리암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는 뛰어난 시인이고 음악가고 여선지자였다고 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이고 제사장 직분의 전통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원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 지도자요, 출애굽의 해방을 지킨 해방자요, 또 유명한 하나님의 법을 인간에게 알려준 입법자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다 요게벳 같은 어머니들이 되어서 종교계, 정치계의 훌륭한 지도자를 키워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그런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